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 집장만 플래너 집산나 TV입니다. 네, 오늘은 인천 1호선 간석 오거리역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2억대 중반에 실입주금도 2천만 원 아니면 그거보다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적은 실입주금으로 입주하실 수 있는 이런 앞에가 탁 트인 3룸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학교도 가깝고요. 뒤에 마널산 산책로도 있고 시장도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굉장히 좋으면서 집도 좋으니까요. 저랑 함께 집을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 보시면 사이즈 적당하게 나와 있고요. 좌측에는 전신 거울 부착된 신발창 3칸, 오른쪽에는 일괄소등 버튼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소음과 먼지 차단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에 보시면 일단 전망이 먼저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하늘이 보입니다. 이렇게 앞에가 탁 트여 있어서 근처에 이거보다 높은 건물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인천 구월동 만수동 시내가 한눈에, 간석동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거실 공간 이렇게 돼 있으면서 주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집이 평소에 비해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개방감이 높은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장 보시면 중앙등하고 LED 매립 조명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요. 끝에는 간접 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삼성 시스템 에어컨하고 전열 교환기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공기순환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환기 굉장히 잘 되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파 아트월 부분 보시면 이렇게 4에서 6인용 소파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고요. 반대편 TV 아트월 부분은 이렇게 약간 감각적인 느낌으로 대리석 느낌의 장복 타일로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보여드릴게요. 주방이 이렇게 거실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넉넉하게,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자형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놓아져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한 칸, 그리고 전자레인지 밥솥 놓는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대형 싱크볼, 그리고 가스레인지 3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은 이렇게 4인용 정도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동하실 수 있어서 원하시는 위치에 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은 이쪽에 거실 뒤편에 있습니다. 안방이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온 집이에요. 지금 보시면 창도 크게 나 있어서 채광도 좋고요. 네, 안방 뭐 10자, 11자짜리 붙박이, 장롱 놓으실 수 있을 만한 넓은 크기의 안방입니다. 안쪽에는 안방 욕실 들어가 있고요. 안방 욕실도 깊숙하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 젠사이 선반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방에서 나오면은 바로 오른쪽에 메인 욕실 들어가 있어요. 메인 욕실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정, 거울 수납장, 그리고 이쪽에 미니 선반이 있어서 세면도구 놓으시 편리하시고 오른쪽에도 코너 선반까지 센스 있게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욕실이에요. 그 반대편에는 방두 개가 같이 있어서 안방이랑 사생활 보호 되는 구조고요. 네, 이쪽이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 있네요. 네, 화이트 톤으로 화사한 느낌이고요.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널찍해서 침대 놓고 책상 놓고도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베란다 환기창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이 넓은 베란다고요.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공간은 보일러가 이렇게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은 이제 가장 작은 방입니다. 여기도 햇살은 창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올 것 같고, 요방 이제 드레스룸이나 유틸리티 룸으로 딱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런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네, 어떠신가요? 일단 앞에 전망이 너무 탁 트여 있어서 시원시원한 집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여기 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곳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앞에가 탁 트인 2억대 실입주금 정말 적어도 되는 3룸. 어떠셨나요? 네, 입주금 2천만 원, 그 이하로도 가능하니까요. 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희 집사나TV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입주금 대출 상담 확실하게 해드리고 입주까지 확실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 집산나에 문의하세요. 안녕.